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부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 오늘은 부처님께서 25안거를 보낸 사위성 기원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생존 시에 쉬라바스티 이 사위성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참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나라는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 그 16강대국이었고 16강대국 중에서 제일 강대국이었고 겐지스 평원에 위치해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부처님이 태어난 고향 카필라성 카필라와스트하고도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에 오시게 된 것은 라자그리아에서 만난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사위성 출신의 거부 장자를 만난 인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이제 수달따라 그러죠. 수다따로 알려져 있는 아나타 핀디카라고 이제 하는 분이 그분은 그 급고독이라고 그래요. 급고독. 일명 급고독 장자. 이분은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당시에 그 대재벌이었고 부처님께 그 기원정사를 지어드렸습니다. 또 고독한 사람들에게 고독이라는 것은 이제 불쌍하고 이제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 등을 이제 보시하고 자선을 많이 베푼 그런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인 우리 그 금강경에서 보면 이제 그 나오지 않습니까? 여시야문화사원이 일시에 불이제 사이국 기수극고독어나사여 대비구중 1250인으로 구하시다.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차기지발하시고 입사위대성하사 걸식하실세 의기성중에 차제거리하시고 환지본초하사 반사을 하시고 수입을 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 이자 하시다 하사원이 이런 이제 그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 사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그 상자부 그 근본불교권에서는 서양의 한 그 유명한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사아함경 그 니까야라고 그러죠. 그 니까야 사 니까야 중 871경을 이곳 그 사위성에서 부처님께서 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안거를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많은 저 경을 설하게 되셨고 또 871경 가운데 844경은 이 제따마나 그러니까 사위성 그 기원정사에서 이제 설하셨고 또 23경은 뿌마라마에서 이제 설했습니다. 이 뿌마라마는 사위성 동쪽 문밖 그 쉼터죠 일종의 부처님께서는 그 수다타 장자의 집에서 이제 점심 공양을 대접을 받고 나와서 기원정사로 이제 오시는 그 과정에 이곳에 들려서 이제 5층 낮잠을 좀 주무시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 경전이나 이 불교 그 역사 이게 다 이제 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또 경은 사위성 교회에서 설했습니다. 그리고 871경 가운데 디가니까야 장암경이라고 그러죠. 장암경이 이제 한 736경 좀 긴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실 때 좀 길게도 하시고 또 작게도 하시고 중간 뭐 길이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길게 한 것을 장하암경, 디가니까야 736경이 되고 중하암경은 이제 마지막 니까야라고 그래요. 마지막 니까야 75경 그 다음에 이제 상응부 삼유다 니까야가 736경 그 다음에 이제 증지부 증이라암경이 앙구따라 니까야가 이제 54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두가야에서 성도하시고 45년간 설법하셨는데 25년간 여름 그 우기를 이곳 사위성에서 이제 안거를 보내셨습니다.
19년은 이곳 기원정사 제타와나에서 이제 보내시고 또 여섯 안건은 그 뽑아남아에서 이제 보내셨죠. 바로 그 근방이지만은 부처님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곳 그 사위성에서 이제 오래 머무르셨고 또 설법하셨고 제자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은 부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참 아늑하고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또 산책도 하시고 설법하시던 그 모습이 생생히 그 상상이 되거든요.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에 이제 이곳에서 사셨는데 약 1000년 후인 기원후 7세기쯤 중국 당나라 때 그 현장 법사가 이곳에 갔을 때는 그 옛날 그 사이성 그런 그 경전상으로 또 보던 그런 그 하고는 좀 달랐다. 많이 쇠락했다. 또 유적은 많이 이제 남아 있었다고 대당 서역기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성기를 누린 그 불도량도 이렇게 자칫하면 폐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고 또 특히 출가자들이나 이제 우리 포교사들은 점포 포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그 찾아오기만을 그 기다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 즉 열반을 이제 성취하도록 전법 이제 포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실 때마다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외웁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이렇게 설법을 하시기 전에도 세 번 하고 뭐 이제 끝나고도 이제 세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부당 살아난 가차 담망 살아난 가차 상강 살아난 가차 이거는 귀위불 귀위법 귀위승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승 항상 이제 불법승에 우리는 기여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세 번씩 하거든요. 두띠 한피 또 따띠 한피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처님께서 45년 중에서 25안거를 보낸 시라바스티 사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